오늘 여섯 번째 계명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살인,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10계명의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탐. 물론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벌써 여러 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여러 계명들 중에 가장 간단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항일운동을 했던 많은 민족투사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 역시 캐톨릭 신자였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암살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죠.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들은 죽기 전에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부가 거절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1993년이 되어서야 김수환 추기경이 이 안중근 의사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것을 이제 승인하게 되죠. 또 전쟁에 대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정당한 전쟁. 근데 어떤 것이 정말 정당한 전쟁일까요?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어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전쟁들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나라도 당장 이 북한과 대치한 상황 가운데서 핵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협, 그래서 우리는 이 핵무기에 대하여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핵무기를 쓰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가, 이런 문제들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문제가 명령은 간단한데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스캇 솔즈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낙태를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스캇 솔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지금 처한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 뱃속에 있는 생명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이 스캇 솔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 문제에서 양 진영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무고한 생명을 독단적으로 없애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반대편 입장에 선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 역시 잘못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당신이 상대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라. 자궁 속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잊지 마라. 관계를 쌓고 공동체를 이루라. 이미 충분히 상처가 나 있다. 나는 낙태가 잘못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문제에서 성경 윤리를 우선시하는 사회를 지지한다. 성경 윤리를 지킬 때 인간이 번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캇 솔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편의 생각들과 그들이 처한 처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보았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십계명을 계속 우리들이 나누면서 제 속에 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설교에 고심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그제였죠. 어제 토요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제 저녁에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 십계명 설교 계속 설교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온 확신은 뭐였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 금지의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살인이 안 됩니다. 이것을 규범적으로 우리들에게 정해놓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계속 살펴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규범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하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닥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지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로마의 세계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법을 발전시켰고 로마 그 시대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엇일까요? 누군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질서에 의해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굴종하는 힘에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치 나치의 히틀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를 번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죽어야 될 자들, 예를 들어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은 죽이라,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이라, 이것이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권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AD 3세기경부터 로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사회는 사랑에 전염되었다. 이 아이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에 대하여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를 위해서 격리되고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당시 팍스 로마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통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생명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내용이 오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살인은 나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이 중에 누구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해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명령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주어와 서술어가,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살인에 대한 정의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무 공동체 모임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죽이다, 살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개가 쓰이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저도
뭐 이제 금방 잊어버릴지 몰라요. 라사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 범위를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의적인 살인에 대하여 민수기 35장에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35장 20절, 21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여기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합법적으로 성경은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라. 그런데 그 증인이 있을 때 살인한 자를 죽일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근동 사회에서는요, 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근동 지방의 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살인한 자만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사형 제도에 대한 단순한 허용, 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람만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은 이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의 합법적인 사형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차흐, 사람을 죽이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용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알만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살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피해 있어라.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이 나왔다가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날 경우에, 가족을 만날 경우에 그 사람을 죽여라, 이거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지만 이 사람은 도피성에 있으면서 감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형무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예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매해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달라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2010년 통계에 의하면 5,900명이 넘는 사람이 1년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게 OECD 평균의 두 배 정도 되는. 왜 이런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갈까요? 이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합의가 되기도 하고 처벌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과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저에게 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생명 경시의 풍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대로 되겠구나,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의미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사회를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자, 첫 번째 고의적인 살인, 그 다음에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이 세 번째는 간접적인 살인에 대하여 라차흐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라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한 이야기예요. 엘리야도 모르고 아합 왕도 모르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마음이 답답한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열왕기상 좀 보시면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아합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고요, 그를 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부터입니다. 아합 왕이요, 자기 궁전 옆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는데 나봇이 그것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죠. 반역자로 몰아서 증인들을 데려다 증거하게 하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반역자가 죽으면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합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네가 그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죽이게 한 간접 살인 역시 라차흐, 네가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우리들이 그들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사회적 간접 살인, 라차흐,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라차흐는 또 다른 용례로 혼을 죽이는 것, 인격을 살해하는 것에도 라차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당시 약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들에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를 쳐 죽여라. 왜냐하면 강간을 당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쳐 죽인 것 같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시 약혼을 한 여자가 강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일이고, 어쩌면 더 이상 시집을 갈 수 없는 시대 가운데서 그 당시 시대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고 그의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 이거 살인이다. 성경이 동일한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말하는 사람 그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나가 무슨 말이에요? 나가라 하는 말은 바보야 이런 말입니다. 바보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를 향해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 살인이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인격에 대하여 욕을 하는 걸 성경이 왜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우리들이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단순히 누구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느냐를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죠. 이유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렸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핏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비추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라.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대해서 죽이는 것을 사형제도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구약시대에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게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놓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사형제도에 대하여 그것에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 초점을 두고 계시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허락하셨지만 그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생명들에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었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속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생명도 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형제들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 그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 아, 그래서 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성경은 좀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2016년 8월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빨리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기사를 그냥 놔두고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거리가 된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아무리 바쁘다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그 버스기사를 돌보지 않고 119에도 연락하지도 않은 것이 이게 정말 허용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사람은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는 그곳에 자기가 들고 있는 골프클럽을 가지고 비행기 시간 놓칠까 봐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간 거예요. 논쟁이 붙었는데 결과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무죄라. 그래서 요즘 사마리아인 방지법 이런 법을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생명들 가운데 너희들이 무관심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교학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선교학에서 나왔던 말들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임팩을 주고 제 삶에 영향을 주었던 말이 뭐냐면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거꾸로 된 나라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전도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통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아주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인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 중에 로라 슐레징어 그리고 스튜어트 보젤 부부가 쓴 십계명에서 배우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살해당한 600만의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00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유태인들의 학살을 방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600만 플러스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죽음에 대해 방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600만 플러스 1이 단순한 유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플러스 1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피붙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2004년 우리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김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 영상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거 우리가 당하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싹 쓸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김선일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왜 분개했나요? 그가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죽인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싹 쓸어버릴 때 쓸림받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자식과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들의 생명 역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이 분산된다는 말입니다. 1964년에 미국 뉴욕 퀸즈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인이 길을 걷다가 35분 동안 한 괴한에게 3번 칼에 찔립니다. 근데 그 35분 동안 38명의 목격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35분 동안 3번 칼에 찔린 그 여인이 죽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의 대서특필대죠.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버트 차일디니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실험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한 환자를, 간질을 일으키는 환자로요 이렇게 가장을 하게 해서 여러 행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 행인들이 보는 곳에서 간질을 일으킨 이 환자가 단 31%밖에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있는 곳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켰을 때 85% 구조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여러 사람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앞에 주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들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이나 우리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죽음,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한 달 전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한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을 위한 우리들 헌금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셔서 지금 이제 우리 학교를 짓는 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몇 주 전에 그 선교사님 부인 김현주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저를 만나고 갔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눈물을 흘리는 게, 그 남편이 죽기 전 바로 전에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하고 같이 학교 좀 보러 가자. 이유는 그 전에 이 선교사님이 혼자 학교 페인트칠을 다 했고 그걸 좀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혼자 갔다 오라고 그리고 보냈는데 마음이 찜찜해서 나중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남편의 차가 길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 있었고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앞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때 같이 갔더라면, 혹시 내가 살릴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같이 있었더라면, 그런 자책감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그 부인 선교사님이 썼던 글을 읽어주면서 우리 한번 도웁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그 김종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너무 착하고요, 그래서 한 번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순진한 그 선교사님을 제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돕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요, 처음 남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만났던 게 10년 전쯤입니다. 갔던 이유가 누군가를 통해서 남아프리카가 너무 멀어서요, 여러분들 케냐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쉽게 가는데 남아프리카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선교사로 나간 지 10년이 됐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구 목회자들이 같이 갔거든요. 가서 그 사모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뭐가 불쌍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놓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가 잊혀진 것 같다고.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서 우리가 잊혀진 것 같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악플이 아니랍니다. 무플이랍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생명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다. 재작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네팔 지진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일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지진 이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그 선교사님들, 우리 의료선교팀들과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건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팀들하고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1년에 한두 번 우리 교단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선교사님들 우리들이 모아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해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모스크바로 갑니다. 3년 전에요, 제가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갔다가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련이 개방되고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 소련 연방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그리고 소련에는 푸틴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생기면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고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한국에 대한 후원도 끊기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모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약속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올게요. 그리고 올 초에 약속한 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들이, 제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라 선교팀들이 전화를 했더니 뜨악하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약속했지만 우리가 지키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주향기 팀도 가고 우리 선교팀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선교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로 1년에 50억 이상을 씁니다. 많은 헌금들을 우리가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이 돌보는 일들은 그냥 헌금 예산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좀 섬겼으면 좋겠다. 돈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해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와 저와 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한샘집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의 액수가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야 오늘 우리 밥 먹은 셈 치고 이거 가지고 선교사님이 위로하고, 정말 힘든 사람을 우리가 돕고, 우리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갈 때 한샘 치고 헌금하라는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아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 주간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지나고 올 텐데, 그러면 단순히 이런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듣고 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것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신 생명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과 이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또 러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우리들이 한샘치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예물들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